이번 주는 선앤데드 주간 가라지 프로젝트가 로직 버전 11을 신기는 억수로 쌈박한 신기는 세션 플레이어 기능과 스템 스플리터 기능을 사용해 갖고의 비비님의 방향갱이를 만들어 봤잖아요. 일단 방향갱이 파일을 로직에 가져와서 스템 스플리터로 보컬 트랙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 트랙 만들기, 세션 플레이어에서 필요한 악기를 만들어 주시죠. 선앤데드는 피아노와 베이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방향갱이의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코드에 맞춰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리 좋지요? 마음에 드는 연주가 나올 때까지 아래쪽 컨트롤 패널에서 설정 값들을 이것저것 바꿔보세요. 연주 기법, 느낌, 참고 연주, 노트를 많이 할지 말지, 높은 음 혹은 낮은 음 위주로 할지, 세게 연주할지 말지, 당겨칠지 밀어칠지, 정말 많은 설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도 안 지겹습니다. 선님이 드럼을 연주하고, 로직이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베이스는 처음만 로직이 연주하고, 두 번째 벌스부터 데드님이가 연주합니다. 보컬은 원곡에서 분리한 비비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이제 시작할게. 먹고 싶었던 건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